근데 진짜 이런 데서 무릎 이렇게 세러머니하면 안 까져? 그 싹 밀리잖아, 안 까진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잘못하면 박힌다. 아, 야, 근데 아이엔트로피도 그렇고 저 뭘 쬐네, 그. 저 잔디 잘하게 하는 그런가 보다. 잔디 관리하는 거 좀 얘기해줘요. 잔디 온도가 이제 또 잔디 관리하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밑에 잔디가 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게끔 잔디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아, 이거 햇빛을 쬐주는 거네요. 네덜란드에도 있었어. 날씨가 이런 네. 식이니까. 우중충하고 항상 유럽은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관리가 이제 좀 더 필요해.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운동장은 가운데서 측면으로 빠르는 게 빨리 뛸 수 있어. 어? 가운데서요. 가운데서 측면으로 가는 게 빨리 뛸 수 있어. 왜요? 운동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니네 시각적으로 모르는데 운동장이 아,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아, 네. 물 빠지라고? 배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살짝씩 돼 있대. 그쵸? 그 잘못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배수 때문에. 장군아, 우리는 사실 여기서 뛸 수가 없어가지고 네. 참고만 하면 될 거야. 우리는 못 뛰니까, 우리는 조기 축제니까. 야, 인조구장은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인조구장은 이렇게 파였어. 인조구장은 키포 쪽 앞에는 이렇게 파여. 인조 잔디도 없어져요. 인조구장 원래 그래. 그냥 천만 남아있어요. 야, 진짜, 어, 실제로. 아, 이거 지금 잔디 정리하는 거 봐. 진짜 공을 많이 들인다. 와. 역시 선진 축구야. 한번 올라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올라가 봐서. 어? 어? 어, 저기다. 와, 저기 온다. 어? 어디? 아, 저기 오네, 저기. 어디? 잔디 밟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저기 오네, 저기. 어디? 잔디 밟고 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오고 있다는 거야? 저기 잔디 밟고 오고 있어. 온다. 잔디 밟지 말라고 그래. 잔디 밟지 말라고 그래.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선수는 밟아도 되는 거 아니냐? 밟아도 돼요? 선수인데요? 선수인데. 아, 선수인데. 선수.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맞아요? 맞아. 발걸음이 빨라. 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선수랑 인사 나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요. 한국에서 무대로 왔는다. 같이 경기 뛰었었잖아. 야, 멋있다. 팀보다 훨씬 낫네. 우리의 명예회원. 오, 예. 자. 야, 얘 좀 늙었어. 좀 늙었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기억하죠. 네. 기억하죠,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못 들었지? 이경기 사면서 보여. 여기가 어 장군이 형 이렇게. 어. 들었어? 이거는 말해야 되겠다. 지난 2022년에 7월에 비 많이 오는 날 만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정우 형 선수를 슈투트 가르트에서 만납니다. 박수로 한번 좀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훈련 막 끝났다면서요? 네, 훈련 막 끝나가지고. 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리그 중이신데. 얘 뭐가 묻었다요. 얘 뭐가 묻었다요. 오, 예. 오, 스윗. 아. 너무 고맙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오, 예. 저희랑 그 잠깐 좀 얘기 나눌 시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독일에 왔으니까 예. 독일말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예, 예. Hallo, ich bin Uyang Jung von VfB Stuttgart. Ich freue mich, die Mannschaft wieder zu sehen. Und ich hoffe, dass Sie heute gute einen Tag haben und viel Spaß. Oh, ja. Oh. Oh, 멋있어, 멋있어. 다 알아듣죠? 감독님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어, 그렇죠. 감독님 또 독일에 뛰셨으니까. 고개를 껐다 하더라고. 뭐라 그런 겁니까? 안 감독님. 자기 이름 소개하고 오늘 만나 너무 즐겁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런 거죠. 네. 아, 야. 우리
우리 안 감독님이 뭐 느낌을 하시니까. 눈치가 빨라요. 잠시만요. 너나 의심한 거야. 너나 의심한 거냐고 지금. 비도 오는데. 또 조기 축구 또 데뷔팀이 우리 팀 아니겠습니까? 네. 옛 우리 동료들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감회가 좀 새롭죠? 네.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이제 같이 뛰었던 형들 보면은 좀 늙은 형들도 좀 있긴 하지만 아 벌써 대표적으로 누가 좀 이렇게 늙은 것 같아요? 동현이 형? 아, 동현이 형. 어, 그래요? 동현 피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재배치 신봉자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리그 중이고 훈련이 있어서 시간 빼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예, 저에게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 축구를 하면서 데뷔했던 팀이고 그리고 이제 친정 팀 어쩌다 벤투스가 독일에 이제 온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친정 팀이라 했다. 친정 팀. 진짜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아, 느껴졌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 또 막 저희 인사하면서 이름 막 불러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잊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근데 아시안게임 나오셔서 득점왕을 했어요. 아, 8골. 8골. 아, 야. 우리 어쩌다 벤져스와의 경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 좀 해봐봐요. 예.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은 건 좀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이제 그때 안정환 감독님이랑 이동민 코치님이 네. 찬스 부분에서 저한테 코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팀이 돌아가서 공격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으려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놓치지 말아야지.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이런 뭐 쓸데없는 말 녹여줘서 고마워요. 사람 괜찮네. 우리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거 시고 시계 세레모니. 시계 세레모니. 그렇죠. 그렇죠. 시계 세레모니. 시계. 예. 바로 이거죠. 예.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일단 제가 골 넣은 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뜻이. 아. 지금 정우영 타임. 진짜 훌륭한 세레모니고요. 대한민국은 세레모니 계보가 있습니다. 그 조선으로 올라가면 옆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반지 키스. 반지 키스 세레모니. 네. 사실은. 우리 안 감독이 봤을 때는 방금. 왜 이렇게. 뭐야. 우리 근데 안 감독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우영 선수의 세레모니. 아, 좋죠. 지금은 이제 자기 피아 시대 아닙니까? 자기만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세레모니에서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골 넣으면 세레모니하게 옆에서 그 시간을 줘요.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잡아뜯고. 넘어뜨리고 세레모니할 시간도 안 좋거든요. 감독님도 월드컵 때 골 넣고서 세레모니도 못 하고서 거의 막 다 맞아 맞아 뛰어가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잡아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목을 걸렸어. 목을 졸라가지고 세레모니 못했죠. 그래서 제가 2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주위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초반에는 너무 안 좋았고요. 초반에는 안 좋았어. 안 좋다는 거 왜 안 좋았어요? 뭐라고 반응이 어땠어요? 이제 유치하고 뭔가 재미없다. 유치하고 재미없다. 네, 1차원적이다. 1차원적이다. 했는데 엄원상 선수가 같이 좀 도와줬거든요. 엄원상, 그 맞아 맞아. 같이 골르면 엄원상 선수가 딱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계 광고 하나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공왕이 된 거죠. 예.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광고 들어오네. 놀래스 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조금. 네, 있어. 우리 저 정우영 선수가 특별히 우리 어쩌다 벤져스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답니다. 일단 김남일 코치님. 김남일 코치. 김남일 코치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독일에 오기 전에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에서 성장을 했는데 네. 그때 김남일 코치님께서 뛰고 있는 거를 늘 주말마다 가서 봤거든요. 현역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꼭 뵙고 싶어요. 특히 어떤 게 멋있었어요? 터프하고. 터프하고. 네. 네. 이제 카리스마가.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남일. 네. 네. 일단 막고 시작하자. 막고 시작해. 네. 왜 카리스마라면 다 막고 시작해. 무조건 봤다야. 무조건 봤다가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는 줄 알아. 옛날 사람. 정말. 너부터 나와. 아 정말. 인천 출신이잖아요. 네. 인천 출신인데 예전에는 제가 인천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정우영이 이제 인천의 아들이라고 이제. 네. 네가 인천의 아들이었어? 왜? 네가 인천. 아니 물어보는 거야. 가시죠. 네. 터프한 것도 좀 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오지 않았나?
아,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온 이유는 김남일 코치 때문에. 야,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네. 그 이름 세 글자 때문에. 야, 김남일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김남일이 뛰었다. 통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 스타일에 맞는. 네, 독일 스타일에 맞는.